154개의 섬들이 점점이 흩어진 조도군도. 그곳에 이름마저도 외로운 섬이 있습니다. 가진 것은 바다뿐이라 거센 파도에 기꺼이 몸을 맡기고 억척스런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 그 험한 바다 탓에 오도 가도 못하는 외딴 섬. 그 이름이 독거도입니다. 진도 남단 해상, 조도군도의 동쪽을 지키고 있는 외딴 섬 무리가 있습니다. 독거군도. 그 중심섬이 독거도입니다. 섬은 이름 뜻 그대로입니다. 사는 이들을 손꼽아 봐야 20명 남짓. 고즈넉하기가 이를 데 없지요. 가파른 바위섬이라 논이 없고 밭은 적습니다. 기댈 거라곤 바다뿐인 곳이지요. 그런데 이 바다가 여간 거친 게 아닙니다. 파도가 드높아 툭하면 고립되기 일쑤입니다. 제가 어떻게 앞으로 그냥 그한테 배를 자주 내다봐야지. 저렇게 해놓고는 내다 안 보고. 진도에서 불과 10km 거리지만 파도가 거세 세상 밝길 듯만 외딴 섬이 된 지 오래. 특히나 태풍 잦은 여름이면 배에 간수하느라 진땀을 뺍니다. 그것도 사랑 같은 거 이마로 싸워야 돼. 이마로. 이마로? 어. 저 뭐 저거 앞이잖아요. 네. 앞으로 싸워야 돼. 뒤로 파도를 받으면 안 돼요. 파도를 등지는 것보단 뱃머리로 맞서는 것이 배를 지키는 비책. 긴 세월 바다가 일러준 지혜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벗고도 서름이 이거예요. 물결 높이가 1년이 3m만 되면 바다에다 이렇게 배를 띄워놓고 어디로 피양도 못 가고 이렇게 바람만 보고 있는 거요. 폭풍책이요. 바람만 보고 있다가 어서 배 깨운 적도 많고. 아니 방파제가 없어. 방파제가. 파도를 막아줄 방파제도 없는 외진 곳. 독거도는 파도에 갇힌 섬입니다. 외딴 섬의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삶의 풍경 또한 오래되고 소박하지요. 저기는 비상종이라는 종인데요. 100년도 넘었어요. 우리 손자 때부터 계속 저것이 지금 말하자면 앰프, 지금으로 말하자면 앰프 역할을 하는 비상종이었습니다. 마을에 예를 들어서 뭐 불이 난다든가 뭐 급한 일이 있을 때 저 종을 두드려서 사람을 모이고 그 앰프 역할을 하는 종이에요. 바깥 세상에선 이미 사라진 것들이 독거도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70평생을 바다에서 산 여성자 할머니. 파도에 발이 묶일 때면 닭을 키우며 소일거리를 합니다. 이 닭은요 아프거든.
아파가지고 저 혼자 놔두고 거기다가 먹이 주고 물 주고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렇게 딱 죽을 줄 알았는데 딱 살아나더라고요. 말 못하는 가축도 정을 주면 친구가 되고 식구가 됩니다. 덕분에 홀로 사는 섬살이가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망태를 든 안악의 걸음이 분주합니다. 1년에 한 차례 독고도의 거친 파도와 깊은 바다가 풍성한 수확을 내어주는데 그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8월 초에 초부터 시작해요. 8월 초 초부터 이제 계속 한 달 동안 이제 파도가 치면은 한 달이 넘고 파도가 안 치면은 이제 한 달로 빨리 끝낼 수 있고. 8월 독거도는 그 옛날 임금님께 진상했다던 자연산 미역이 제철입니다. 갯바위 마당엔 너울거리는 미역들이 지천이라 15가구 섬 사람들은 저마다 정해진 구역에서 미역을 채취합니다. 갯바위에 붙어있는 미역을 낫으로 베는 작업, 자칫 거친 파도에 휩쓸리거나 바위에 미끄러질 수도 있는 그야말로 위험천만의 사투가 벌어집니다. 그만하고 올라오라 올라오라! 왜 지금 왜 위험해서 그러세요? 네. 파도가 너무 쉽게 위험해서 누가 불러. 그래도 또 여자들 욕심은 그것이 아니다 한 말이야. 한 주면 더 빌라고 막. 감나가는 유명한 미역입니다. 파도와 싸우면 싸울수록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망태는 그득해집니다.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논도 밭도 궁한 독거도에서 먹고 살 벌이가 되어주는 것은 이 미역뿐입니다. 그래서 파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줄은 왜 매세요? 줄이요. 여기가 발걸이가 없어갖고 빠지면 요맣게 줄을 매고 다니는 거예요. 밧줄에 의지한 채 안악은 또다시 거친 바다와 대면합니다. 파도에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 섬에 사는 이들의 운명이겠지요. 여기 독고도 미역은 목숨 걸어놓고 하는 미역이에요. 이게 그 진짜 이 미역은 정말로 사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독고도 미역은 목숨을 걸고 얻은 참으로 귀한 산물입니다. 수확한 미역은 해풍에 건조시킵니다. 깊은 수심과 빠른 물살 덕에 잎이 넓지 않고 쫄깃한 독고도 미역.
영양도 풍부해 일반 미역보다 값도 곱절이죠. 8월 독거도의 밤은 집집마다 미역 말리고 포장하는 손길로 분주합니다. 아, 안 돼. 이 독거도 미역은 이런 딱 감갔다가 소금을 이어서 끓이면은 끓을수록 맛이 나고 확 물이 나서 그 진짜 순대 미역 안 먹어본 사람 이거 한번 잡숴 담이 뼈에 가버려. 그럼 가버려. 미역과 함께 뜨거웠던 독거도의 여름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하루 두 번 외로운 섬 독거도는 이웃이 생깁니다. 간조 때 물이 빠지고 갯벌이 드러나면서 섬과 섬은 하나가 됩니다. 파도가 맺어준 이 섬은 독거도 남서쪽에 딸려있는 탄항도입니다. 독거도보다 더 외떨어진 섬. 네 가구가 살던 섬은 이제 대부분 빈 집이 됐습니다. 무트로 떠난 이웃들과 달리 윤은중 할아버지는 아내와 함께 섬에 남았습니다. 1년 내내 사람 사는 풍경이 있는 유일한 집이지요. 여름이면 늙은 아내는 잊지 않고 보리와 쌀, 누룩을 빚어 막걸리를 담급니다. 전에는 멸치어장하고 그럴 때는 항아리 둘 놓고 해서 한나 떨어지면 한나 먹고 또 하고 그 옛날 고단한 뱃일의 시름을 잊게 했던 술 한 잔. 지금은 외떨어져 사는 섬 생활. 그 적적함을 달래는 한 잔의 흥이 되었습니다. 아, 막걸리 좋았어. 이 집이 80년대 있다. 저 양반 납탄에 짓었더라. 80년 된 남편의 고향집에서 산 지 어느덧 50년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21나에 왔제라. 21나에 와서 77개 지금 56년 차 살고 안 있어. 56년 차 삼수로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하고 같이 한 40년 넘게 살고 우리 칠남매 키서 그래도 다 눈띄고 이제 지금이 그 전기도 들어오고 있지. 전에는 이 호롱불 써갖고요. 그래갖고 이 멸치 재배할 때 멸치 잡으러 가도 밤에만 가면은 등에다 불 써갖고 가고 그렇게 고생을 은 없이 하고 살았어도 이제 지금은 후회는 없어. 젊었을 때는 여기 멸치회장을 한 20년 했어. 네. 요 앞에서. 요 앞에 20년 해갖고 돈 참 많이 벌었죠. 근데 지금은 그 돈이 전부 애기들한테 들어가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없어. 그런데 지금에 대해서 이제 뭐 여기 이제 할 것은 없고 여기 미역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거 이제 최초 뭐 한 천당 나와요. 그러면 그런 갖고 이제 먹고 사요. 돈을 그니 몇 해 전 전기가 들어오긴 했으나 탄항도는 여전히 차도 없고
도로도 없는 살기 힘든 곳이지요. 그러나 이곳에서 칠남매 공부시키고 출가시켰으니 부부에겐 이만한 곳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속 모르고 여기서 어떻게 사냐 혼자냐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는데 내가 여기 살기 때문에 이 후손이라도 여기 들어와 살 사람은 살 수 있게 만들어 지금 저가고 있어요 지금. 대를 이어 살아온 고향입니다. 멀고 외딴 섬이지만 사철 갯것들로 풍성한 곳이니 훗날 자식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겠지요. 소동. 소동 요거 창잘하단 말이에요. 목이 조금 저만 떠내려 가면 이렇게 굵은 놈이 많이 있는데. 파도와 바람이 가져다 준 풍요로움과 그 귀함을 알기에 바다를 섬기고 섬을 지켜온 그리운 어머니. 그리고 언제든 돌아갈 고향이 그곳에 있기에 섬은 홀로 외롭지 않습니다.